자,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긴디 트레이닝 센터 센터장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전남 신안, 신안. 태양 화학으로. 네.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일단 먼저 좋은 공연 관람하시기 바라고. 관람이라기보다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클럽이라는 곳이고요. 마이널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 자랑하는, 인디펜던트 정식, 라이브 클럽입니다. 아, 저, 오늘 해설이 있는 인디 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인디 밴드, 인디 라이브, 인디 레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공연을 좀 진행할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사회자가 있는 공연을 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도 많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준비하고 계신 밴드는 첫 번째 밴드인데, 원래는 가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뻘쭘하게 지금 뒤에. 그렇게 계시죠? 금방 이제 공연 시작할 거고요. 인디 밴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본 사람? 이름만 들어봤어요. 인디 밴드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여기저기서 인터넷에 나오게 되는데, 인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뮤직 내지는 인디펜던트 레이블. 레이블은 기획사라든지 음반사에 대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6년도에 첫 번째 독립적인 자본으로 상업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녹음실과 그 다음에 제작, 유통, 그 다음에 발매하고 홍보까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밴드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음악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게 시작해서 인디 음악, 네, 인디 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능력자세요. 음악만 잘하고 뭐 노래 잘 만들고 노래 잘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만들고 음반 편곡이라든지 음반도 제작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들이 좀 확실하고 가수들도 대단하지만 인디 뮤지션들도 되게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 상업적인 부분은 좀 일단 자본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상업적인 레이블이라든지 인디 레이블의 부분은 크게 없어요. 우리 뭐 J레빗이라든지 뭐 유명한 팀들도 많이 있죠. 그런 팀들도 처음에는 인디 밴드를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대중적인 가수들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원석을 좀 발견하는 기분으로 공연을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도 되게 좋은 공연이 많고 전남 쪽에서도 전남 쪽이면 광주는 뭔가요? 한시간 정도. 그쪽에서 공연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공연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다른 이제 그 지역의 뮤지션들도 공연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고요. 이제 공연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밴드는 엔드 나인즈라고 하는 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노래 먼저 시작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주시니 너무 행복한데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홉 가지 이상의 색깔을 노래하는 밴드 나인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이 반응이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전남에서 오셨다고요? 네. 신앙 해양과학고등학교 맞죠? 네. 이렇게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 클럽에 있는 게 되게 색다른 경험인데 저희도 그래서 뭔가 더 좀 귀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10대 여러분들을 보니 뭔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상큼한 그런 기분 때문에 뭔가 2023년 새해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여러분들도 저희 나인즈 공연을 보시면서 좋은 기운과 파이팅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렸던 곡은 다들 아시죠? 네. 아이들의 톰보이였고요. 나인즈 색깔로 편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괜찮았나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다음 곡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곡이에요. 아이들의 11 아이브의 반복이어서 아이브의 11 들려드릴 텐데요.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서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좀 즐거우신가요? 네! 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 너무 행복한데요. 다음 곡은 저희 나이트 밴드의 자작곡, 그리고 리더 기타 이태호님이 작곡하신 Rock'n'Roll이라는 곡인데요. 자, 들어오기 전에 저희 함께 먼저 연습해야 할 이렇게 만든 곡인데요. 베스트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혹시 이 노래는 어떤 곡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강 씨?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곡인데요. 제 첫 자작곡이자 제 첫 자작곡입니다. 제 첫 자작곡인데 이 곡은 쓸 때부터 이미 그 전제 자체가 나는 짱이야! 나는 최고야! 해서 나온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해잖아요?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산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산들을 헤쳐나갈 때 이 곡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나는 최고다, 나는 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동감을 뿜뿜 올려주는 베스트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지의 워너비를 들려드리고 저희 나인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훌륭한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자리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희 나인즈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샜지만 저희 나인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때를 틈타서 홍보를 좀 하자면 저희 인스타 아이디는 DAND_NINES입니다. 네. 팔로우 하셔가지고 근황 보시면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약간 진행하기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밴드 공연이다 보니까 전환 시간이 있어요. 사장님께서 이제 전환 시간 때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뭐 그냥 음악만 듣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밴드 멤버분하고 얘기 좀 나눠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들어보고 그래서 약간 공연 끝났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소개, 개인적인 소개 한 번. 아, 네. 저는 저희는 일단 우선 아홉 가지 이상의 색깔을 노래하는 밴드 나인즈라고 하고요. 저는 나인즈 보컬의 김수아라고 합니다. 저희 제 소개를 했으니 팀원들 소개를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베스트라는 곡을 작곡했던 피아노의 이문강 씨이고요. 저 때문에 한번 멈춰졌지만 여기 베이스의 백재훈 친구고요. 그다음에 드럼의 드럼의 이나성이라는 친구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기타를 맡고 있고 리더인 이태호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친구라고 소개시킨 이유는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놀랍게도 그렇고요. 저희 나인즈도 작년에 활동을 거의 시작해서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밴드인데요. 꾸준하게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 지금 다섯 분의 멤버가 있는데 악기들 있잖아요. 보시니까 어떤 악기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드럼밖에 안 나오는데? 드럼 친구가 굉장히 그런 칭찬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서 근데 흐뭇하게 자기 전에 미소 지으면서 행복 가득히 잠잘 것 같네요. 네. 네. 그 밴드 나인즈가 앨범을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싱글 앨범 리플레이라는 곡을 일단 한 곡 냈고 지금 다른 곡들을 녹음하고 앨범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아직은 기술 싱글 앨범 한 곡이 있습니다. 지금 앨범을 발매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앤디 레이블 쪽의 밴드들은 본인들이 직접 제작하고 연주도 하고 곡도 만들고 그리고 유통까지 단계까지 가는데 앨범 만들면서 이번 첫 1집 작업하면서 약간 했던 약간 역할들 그 곡을 이제 만들고 했던 과정을 한 설명을 드려볼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보통 밴드를 하면 노래하는 보컬이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멤버들은 잘 기억하기 쉽지 않고 막 유명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팀원들 한 명 한 명 다 개개인적으로 재능이 다 뛰어난 친구들이라서 역할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녹음 같은 거 할 때는 특히나 악기 하는 친구들이 귀가 좋고 그래서 제가 녹음할 때 녹음하고 나서 들어주고 피드백 해주고 그럴 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도움이 되고요. 그 전반적인 곡 편곡할 때 그럴 때도 다 같이 하지만 저보다는 팀원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점 뒤에서는 사실 보컬보다 악기 친구들의 수고가 더 많아요. 네. 그렇고요. 이제 녹음할 때 저희는 작년에 첫 녹음이라서 조금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앨범 만들 때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지금 앨범 나온 건 어디서 들어보시나요? 지금은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다 들으실 수 있고 밴드 라인즈의 리플레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네. 뭐 아직 그렇게 막 유명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유명해지겠죠? 전환 시간 때 약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혹시 뭐 선생님이나 학생분들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나만 좀. 그 마씨가 이쪽 경상도 로터 전혀 없는 거 그냥 있으세요? 저요? 저 부산 토박인데 놀랍게도 부산 토박이지만 제 전공이 사실은
뮤지컬 전공이라서 연기도 했어야 됐어가지고 이제 연기하다 보니까 이제 포즈너를 구사하게 된 치마 부산 토박입니다. 네. 부산 분들이 사투리가 심하니까 보컬 분들한테 약간 표정학 학원을 좀 다니라고. 아. 완전 모르겠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또 뭐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아무거나 괜찮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 그냥 스모토크 하는 느낌으로다가. 아니야, 나이 안 더 그런 거야. 제 나이요? 네. 아, 제 나이는 95년생으로 네, 마음만은 20살! 네, 마음만은 20살인 네, 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이제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지금 힘드시죠? 내가 아, 쉬셔야 되니까 네. 마지막 인사하시고 제가 간단한 얘기 드리고 다음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클럽에서 그리고 10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이색적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더 많은 공연 보시면서 문화적인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후에 공연에서 저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이 인디 밴드 내지는 라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지금 이제 아이패드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라이브 클럽에서는 좀 미양을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 계신데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라이브 클럽은 실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그 영국의 케비스 클럽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게 1960년대에 많이 열려진 이제 클럽인데 우리나라는 라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보통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라이브 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밴드가 탄생했냐면은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라는 밴드도 이 정도 규모, 이거 좀 작은 데도 하고 큰 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클럽에서 시작을 했던 밴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밴드들이 조그만 클럽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가 좋은 음악들이 남들이 많이 알아주고 해서 세계적인 그룹이 그룹 밴드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TV에서 보면서 반갑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클럽에서 공연하는 인디 밴드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 공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머피아이라는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6곡 정도 준비해왔고 원래 자작곡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보컬을 바꾸게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비 중인 상태에 공연을 올라오게 돼가지고 약간 저희 게스트 보컬과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어제 막 갓 들어온 저희 보컬 친구들이고 지금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그 공연 중에 지금 아시는 노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좀 학생 여러분들 오신다 하셔가지고 요즘 노래를 준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 곡은 아까 또 앞에서 하셔버려서 저희가 막 바꾼 곡도 있고 해서 좀 미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뭘까요? 여러분 뉴진스 아시나요? 네! 네네. 그 중에 첫 곡을 할 건데 하이보이라는 노래고요. 네, 아시는 분은 혹은 춤을 아시면 같이 춰주셔도 괜찮아요. 오셔서 춤추셔도 상관없거든요. 춤추시면 아마 카메라 찍어주실 거예요. 영상으로 남게 되겠죠. 네, 저희 하이보이 첫 곡 지금 저희 게스트 곡과 함께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 다 준비되셨을까요?
저희가 커버곡 화이트보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실 텐데요. 다음 곡은 크러쉬. 네. 그죠? 크러쉬 좋아하시는 분? 하지만 네.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크러쉬 님의 스킵이라는 노래 아시는 분? 모르네. 한 분 계신데. 다 같이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후렴 부분에 스킵 할 때 해를 같이 해 주셔도 오, 맞아요. 굿 굿.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곡 저희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주실까요, 여러분? 저 있고 싶어 어때 보니 이 안을 벗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 아, 금방 또 크러쉬로 여러분을 재밌게 들었는데 다음 곡도 공교롭게 크러쉬가 섞여 있어요. 요즘 릴스에 뭐가 돌고 있던가요? 크러쉬 노래 뭐가 돌고 있던가요? 이게 돌고 있죠. 이걸 저희가 매시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곡이랑 섞어서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짧게 약간 맛배기로 듣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러시아워와 그 송지현님의 아이버즈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봤는데요. 이것도 리듬이 좋은 노래니까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을까요? 가겠습니다. 그럼 아이버즈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비히비 핫질러 백비 나 해였던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막 트래픽 잼 그러니까 히비히비 핫질러 백비 나 해였던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막 트래픽 잼 곡이라서 여러분이 흔드실 수도 있긴 한데 연주곡으로 보컬 없이 갑니다. 다음 곡 저희 그 토모 후지타님의 저스트 펑키라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에이, 한번 악기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쳐봤을 노래 그런 노래인데요. 여러분 한번 쉬시라고 한 타임 저희가 연주곡으로 가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달리니까 재밌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못해서 아쉽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저희 새 보컬이 올 겁니다. 어제 한 번 딱 맞춰보고 데려왔는데요 저희. 어서 오세요. 우리 보컬 이쁘죠? 우리 첫 곡으로 오늘 처음 공연을 하는 거고 어제 처음 연습하고 하자마자 올라오라가지고 긴장 많이 될 텐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첫 곡을 뭘로 하는 그거지 스퀘어지. 네. 저희 백예리님의 스퀘어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아 예쁘게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받아주시죠.
저희 다 아유 막내가 처음 와가지고 아유 인사를 까먹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아 저희가 준비한 곡은 여기로 끝이고요. 다음에 그 어? 아, 더 있다고요? 에? 그래요? 아닌데? 우리 여섯 개 한 것 같은데? 여섯 개 하지 않았어요? 여섯 개 한 것 같은데? 하나 더 해야 되나? 다음 분도 팀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 너무 끌면 안 됩니다. 더 하면 안 되잖아요. 더 하고 싶지만 할 곡도 없고. 아, 어쩔 수가 없네. 끝난가 보죠. 네, 그럼 저희 목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저희 그 다음에 고빈관 재상도 여러분도 계시고 있으니까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빈관 진상들입니다. 네, 앞서 국빈들의 유명한 연주 너무 멋있었고요. 저희는 약간 색깔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하드하고 블루지한 음악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들으시는 곡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작년에 발매된 저희 정규 1집에 있는 앨범, 정규 1집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연주를 들려드릴 계획이고요. 첫 곡 막 들려드리고 곡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어딘가에
네. 락앤롤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첫 곡에 담긴 내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사실들, 가려져 있는 진실들,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을 저희가 락밴드답게 하드록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신한해양과학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오셨죠? 너무 반갑고요.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께, 네,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정말 이런 그 이벤트를 기획하기 쉽지 않으신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이벤트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다음 곡은 저희 그 작년에 발매된 앨범 중에 타이틀곡인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곡인데요. 이 주문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동명의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는 저희 스타일대로 곡을 만들어 봤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른이다 보니까 어른들을 위한 주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동화 속에서 이 주문을 빌려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곡을 따라 부르시면 올 한 해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같이 해주시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브라카다브라 비비디바비디부 아브라카다브라 비비디바비디부 아브라카다브라 비비디바비디부 아브라카다브라 비비디바비디부 네, 아브라카다브라 비비디바비디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나오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였습니다.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공연의 타이틀이 해설이 있는 인디 라이브였잖아요. 저희가 뭔가 해설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그 왜 방송에서 보면 밴드 음악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어딜까요?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밴드 음악하면 밴드 음악의 성지 같은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홍대라고. 네, 홍대 앞에 가면 요런 클럽들이 70개 정도 있습니다. 70개 정도 있고 지금 활동하는 팀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굉장히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팀 자우림, 뭐 잔나비, 네, 그다음에 뭐 크라임너, 노브레인 같은 팀들 굉장히 유명하죠. 네, 저희도 그런 꿈을 쫓아가고 있는 밴드고요. 지금 그 여러분들도 지금 한참 꿈을 쫓을 나이잖아요. 목표를 정하셔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꿈을 향해서 막 내가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막 태클 건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꼰대들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꼰대라는 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네, 저를 반성하면서 만든 곡이고요. 네, 앞에 계신 선생님들 반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뒤에 계신 학생들은 네, 노래를 들으면서 속 시원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꼰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서 잘 켜봐요. I won't take anymore. 나의 삶에 참관하지 마. Don't bother out of my sight. 철진아 너에게 또 전화대로. I won't take anymore. 이제 너의 시간들이 아냐. Don't bother out of my sight. Nobody listen to you. '꼰대'였습니다. 꼰대. 네, 저를 반성하면서 만든 곡 '꼰대'고요. 다음 곡은 '딜루전'이라는 곡입니다. '딜루전' 뜻 아시는 분 계신가요? '딜루전'. 네, 망상이라는 뜻이고요. 저희 지금 저기 베이스 치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제가 해줬던 이야기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 친구 가사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곡을 만들면서도 그랬고 오늘이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하는데 연습할 때나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봤을 때나 괜히 울컥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가사로 만들면 더 울컥할 것 같아서 이 곡은 저희가 가사를 영어로 만들어 봤어요. 영어로 만들어 봤고 울컥하지 마시라고요. 네. 하여튼 이 저희 유튜브 채널 국빈간 진상들을 보시면 번역본을 보실 수 있는데 가사를 보시면 굉장히 조금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저희 멤버 소개 한번 드릴게요. 저희 저기 제일 뒤에 드러머 강영수. 네, 저희의 평균 연령을 완전 낮춰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베이시스트 김태현. 보컬의 이동기. 네, 그리고 저는 기타의 김락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배우신 분들은 역시 달라. 네. 자, 그럼 저희의 유일한 발라드 곡이거든요. 딜루전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상들 채널 찾아오셔서 한글 가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퍼요. 아, 네, 슬픈 곡은 아니고요.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네. 위로 힘들 때 들으시면은 정말 위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음 곡은 오늘 밤에 딱 어울리는 곡인데요. Let's spend the 이것도 영어 가사네요. Let's spend the night이라는 저희 아직 미발표된 곡입니다. 이 밤을 다 함께 즐겨보자는 곡이고요. 열심히 신나게 박수 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spend the night.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저희도 너무 즐겁고요. 오늘 공연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매주 공연을 하고 작년에 1년이 52주잖아요. 작년에 공연을 48회를 했어요. 48회를 했는데 그 48회를 다 합한 것보다 오늘이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도 마지막 곡까지 와버렸네요. 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네, 내일 아침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단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은 그 오늘 인디 체험단이잖아요. 이 밴드 음악의 원류들이 있습니다. 그 원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브리티시 락 뭐 하더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밴드가 레드 제플린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밴드고 많은 좋은 곡들을 남긴 밴드인데요. 그 팀의 곡을 저희가 몇 곡 묶어서 메들리로 만들어 본 게 있거든요. 레드 제플린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Cause I'll make you burn.
공연 잘 보셨어요? 네! 아, 지금 마지막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밴드 되게 좋았죠? 네! 자, 이제 뭐 지금 되게 부산에서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밴드고 활기차고 이번 여름 되면 되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해설이 있는 인디 라이브를 해서 신한 해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해양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충 검색을 좀 해봤어요. 배우시는 거라든지 공부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제 인디 레이블 인디펜던트 뮤직 쪽은 1996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홍대, 서울의 홍대 아시죠? 홍익대 앞에 라이브 클럽하고 이제 라이브 공연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처음에 앨범이 나온 게 1996년도예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인디밴드들이 자기들의 음악들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옛날에는 이제 가수들은 스튜디오라고 하는 전문적인 공간에서 이제 앨범 녹음을 하고 기획사들이 유통과 제작과 유통을 하고 홍보를 해서 앨범을 판매하고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 시작한 게 1999년도예요. 실제로는 그때 뭐냐면은 홈 레코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때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전부터 있던 기술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연 보셨던 뮤지션들이 자기 집에서 내지는 연습실에서 인터넷 내지는 직접 이제 악기 좀 봐가지고 산 악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이런 연주들을 갖다가 녹음을 하고 그걸 음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발매하기 시작해요. 그때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에서 나왔던 홈 레코딩 제일 첫 번째 앨범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앨범들이에요. 여기는 롤러코스트라고 하는 앨범인데 그때 기타리스트가 누구냐면 작곡자의 기타리스트가 김상순 씨. 누구죠? 이효리. 이효리 남편이시죠? 이상순. 이상순이. 그래서 그분이신데, 그분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도 보통 그전에는 인디밴드들도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했어요. 했는데, 집에서 미디 프로그램이라고, 시퀀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비들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술의 발달이에요. 사실은 과학적인 발달이라든지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어떤 기술들이 불과 한 23년 전에 집에서도 앨범을 제작을 하고 발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지금 해양기술이라든지 과학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자체에서 친구들이랑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도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게 공연 보셨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적인 장에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이런 시기에서 나는 약간 오늘 봤던 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런 재능을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선배님들을 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멋진 음악들 만드는 선배님들 상.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전기 주간도 아닌 것 같고 공연 주간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수익성 면에서도 그다음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런 무대는 아그 저기 키 크시고 아이패드 들고 다니시는 분이 저쪽 뒤에 저분이랑은 제가 이제 오래된 친구인데 저는 이제 밀락 인디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디 부산에 있는 이제 인디 트레이닝 센터인데 말 그대로 인디 밴드뿐만이 아니라 뭐 인디 연극인들 자기 어떤 이제 자기 자금으로 연극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 외에 예술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어요. 네, 좋은 팀들이 오늘 많이 와가지고 급하게 조정을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제안이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와서 그러면은 좀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편의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다음 기회에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좀 팀들한테 물어보고 약간 만들 수 있으면 같이 만들고 이번 기회로 이제 오늘 1월 4일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팀들과 밴드들과 또 이렇게 오신 분들과 그리고 공연을 만드는 분들이 약간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영상 찍은 작업한 감독님께서도 직원 안 데리고 왔잖아요. 직원 데리고 오면 돈이 드니까. 이렇게. 사실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이런 좋은 공연들이랑 좋은 팀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도 많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을 만들고 또 그 음악을 듣고 보고 이런 학생들이랑 선생님들께서 힘을 얻어가지고 원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시너지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의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와주신이라고 하는 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제 남은 일정 동안 되게 재밌게 이제 지내시고 광안리 쪽으로 이렇게 숙소를 잡으신 분이 있어요. 아, 연도 되게 좋아요. 좋고 부산도 좋고 사실은 신안은 더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안도 되게 좋은 도시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그래서 저도 가고 싶은 제가 저번 주 목포를 갔다 왔어요. 목포에 네, 그 탕탕이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딸이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되게 이제 전라도 쪽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해가 지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도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좋아하는데 근데 멀어서 잘 가지는 못해요 사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1999년도에 경생대 앞에 제임스 딘이랑 키타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일단 그래서 지금 신안 해양자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들의 일들을 약간 이런 어떤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결과물을 보고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좋은 결과와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지나고 나면은 이 나라의 동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더 새롭고 더 이제 지방에서 좀 이제 터를 잡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학생들 너무 혼나서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안 가신 우리 뮤지션분들하고 이제 멀리서 오신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